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진짜 아우디에서 드디어 뜨끈뜨끈한 신차가 나왔습니다. 지금 완전 이제 전기차 시대잖아요. Q4 e트론 40 그리고 오늘 갖고 온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일단은 그냥 Q4 e트론도 가격이 이제 5,970만원으로 보조금을 받게끔 딱 맞춰놨어요. 하지만 두둥, 인증을 못 받았어요. 보조금이 안 나와. 그리고 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6,670만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는 50%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차도 안 나와요. 수입차에 되게 박해요, 우리나라가 보조금이. 그런데 또 웃긴 거는 Q4 e트론의 스포츠백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은 또 50%의 보조금이 나와요. 이 기준은 도대체 뭐야? 그런데 이 차만의 또 매력이 무엇인가, 또 궁금하긴 해요. 아이오닉6랑 GV60 같은 경우는 하차감이 살짝, 솔직히 살짝 떨어진단 말이야. 왜냐, 또 독삼사에서 내리는 그 맛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하차감만으로 좀 위에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평균 전비도 인증된 건 4.3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또 데니데니 꽉꽉이 갖고 왔는데 운전해보니까 6점 몇이 나와요, 전비가. Q4 e트론 40 프리미엄. 이 차의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차가 어떤 경쟁력을 가졌는지 이걸 오늘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는 이제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요런 데가 다 이제 S라인 알죠? 이제는 다 알 거야, 우리 구독자분도. S라인 하면은 이제 요런 데 다른 색상이 들어가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차 이제 바디 색상하고 똑같이 들어갔는데 S라인이라 이렇게 이제 좀 이게 이제 은색 빛깔이랑 이런 데 블랙 처리된 거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고요. 전기차 스타일에 맞게 이제 커버는 다 닫혀 있어요. 요거는 살짝 이제 좀 제네시스랑 좀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어요. 요게 이 커버를 벗겨보면 이 안에 롤러 블라인드 커버라고 들어가 있는데 블라인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쭉 올라가면 공기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 모터 열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식혀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해요. 디자인은 솔직히 좀 인정할 만큼 이쁩니다. 아, 그리고 요쪽에는 이제 DRL 램프가 있고 요쪽에 헤드라이트가 숨어져 있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요게 헤드라이트인 줄 알 거야. 근데 요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요 DRL 램프가 요 안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네 가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모양으로 내가 다니고 싶으면 요 모양으로 다니고 또 다른 디자인으로 내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웰컴 라이트가 뒤집니다, 아주. 네. 웰컴 라이트 보시면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웰컴 라이트가 딱 시동을 켜면 딱 나오면서 그런 거 외관 이런 램프 디자인 이런 거는 진짜 아우디가 참 잘하긴 하는 것 같아. 자, 요즘 전기차스럽게 요 안에 이제 프렁크 하나 정도는 딱 있어줘야 되는데 야 없네. 어? 프렁크가 없어. 여러분 추억 돋아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너무 최첨단 차다, 너무 현대적이다 표현을 하다가도 이런 거 보면은 뭐야 이것도 갑자기.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널찍널찍 빈 공간이 많기는 해서 좀 몰아놨으면 조그만 공간이라도 하나 마련해 줬을 법한데 아예 그냥 이쪽 공간은 나오지가 않아요. 실제 그냥 트렁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공간 사실 필요 없기는 해요. 그리고 이 색상 보라색 살짝 좀 이쁘죠. 아로라 바이올렛이라고 요거 추가금 한 70만원 정도 있어요. 그래도 보통 뽑는 분들은 이제 뭐 흰색이나 블랙 요 색상을 좀 많이 뽑겠죠. 이 차가 왜 인기가 많을 것 같냐고 했냐면은 이 차가 스포츠백 모델도 나오는데 이 차가 스포츠백 모델 같지 않아요? 오히려 스포츠백 모델은 진짜 엄청나게 쿠페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 기본형 모델만 해도 그게 스포츠백 모델이 나오면서 되게 이쁘거든요, 디자인이.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한숨 자고 있었어요? 아, 예. 아, 데니 꽉꽉. 저에게 또 이 최초 시승기를 해주기 위해서 저 빨리 갖고 나왔습니다. 빨리 갖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거 처음 운전해 보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근데 저 이거 디자인은 진짜 이쁘네, 확실히. 아, 저도 네. 처음 봤을 때 아, 네. 이거 많이 팔리겠다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근데 진짜로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왜 이렇게 보조금이 박한 거예요? 왜 인증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국토부 쪽에서 조금 더 잘 알겠죠. 저도 전달받은 게 따로 없어가지고. 뭐 국토부에 아는 선 이런 거 없어요? 네. 선이라든지 줄 이런 거? 아니요. 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라인 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 아우디밖에 없어요? 네. 이 차 가격이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싸게 나왔어요. 진짜 괜찮게. 그렇죠. 네, 5,970만원이면 경쟁차보다도 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차들이 보조금을 받다 보면 이 차가 갑자기 헐랭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상 금액적으로만 보시면은 네. 안 되고요. 이 우리 아우디만의 또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아, 네. 또 이제 수입차 요즘 6,000만원 전기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스포츠백 모델도 기대는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솔직히 보조금도 50%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대략 한 4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금액. 400만원 정도? 네. 대신 또 가격은 또 올라가고. 요 차 이쁘긴 하네요, 확실히. 이 차는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좀 칭찬해 줄 만한 거는 일반 모델은 진짜 전기차스러운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 차는 내연기관 같은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앞에 그릴만 안 보고 옆모습이나 뒷모습만 대충 보면은 아, 내연기관 차 새로 나온 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프리미엄 등급답게 이쪽에 이제 S라인 이거 붙어있으면 뭐 이제 아시죠 다들. 근데 너무 이거 설명할 것도 없어요. 요 밑에 부분 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S라인이라서 바디색하고 달라요. 투톤으로 돼 있어요. 이 블랙으로 딱 처리가 돼 있고. 그래서 요 차이만 해도 차의 외관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정말 다르거든요. 요쪽 요 라인이나 이런 거 이쁘게 만들어놨고 제일 칭찬해줄 부분은 팔로우 미
골반 요거를 정말 좀 멋들어지게 표현을 해놨어요. 요게 있고 없고가 진짜 차 외관을 정말 다르게 보이게 하거든요. 이게 마치 살짝 스포츠 SUV 느낌이 나요. 그렇죠. 요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진짜 아우디에서 좀 머리를 좀 잘 써서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아우디 로고가 박혀있네요. 네. 이게 최초인가요? 아우디 차들 중에서는 네. 라이트가 다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제 안에 로고 박혀있는 거는 이제 이트론이 최초로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요거보다 요 모양이 우르스 닮아서 멋있는데요. 아 그리고 그 이트론 스포트백은 여기 이제 리어 스포일러가 좀 달려있는데 요는 이제 리어 스포일러는 없고 완전 좀 SUV 형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모양만 보고는 이게 프리미엄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하지만 여러분들 요 이제 밑에 부분 보면은 요 부분이 S라인이라 투톤으로 되어 있구나. 아 저 차는 프리미엄이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뒷모습은 앞모습이나 옆모습에 비해서 좀 와 더 이쁘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자 이제 이게 정말 패밀리카로 썼을 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네요. 공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요 정도면 이제 패밀리 SUV로 쓰기에는 굉장히 적합하고 이 차의 실내 공간이 동급 차들 중에서 현재 최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Q7 아시죠? Q7. Q7보다도 실내 공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저 아까 뒷자리에 앉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다리 공간이 무슨 진짜 이렇게나 막 이렇게 한 뒷자리 공간 한번 봐볼게요. 진짜 긴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차는 솔직히 쫓아올 수가 없는 정도의 공간이고 Q7보다도 기니까 Q7이 요 앞뒤 사이즈가 180cm거든요. 180cm예요. 폭은 몰라도요. 요 앞뒤 공간만은 진짜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어요. 너무 괜찮은데 요거 공간만큼은. 그쵸. 그리고 이 머리 공간도 일단은 제가 아직 스포트팩은 안 타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게 남아요. 전혀 위협스럽지 않아요. 요번 거 뒷자리 공간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와. 일단 감탄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드디어 핸들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드디어. 이야. 로고도 바뀌었고요. 네, 미래 디자인적으로 잘 바뀌었어요. 마치 슈퍼카에 있는 거를 떼어온 느낌이에요. 앞으로 들어오는 차들도 이런 핸들로 바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쪽에 뭐 컵 놓는 공간 이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쪽에 공간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렇게나 많이. 이런 거는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제가 그동안 아우디 항상 깔 때 뭐라 했습니까? 왜 이렇게 뭐 물건 놓을 데가 없어? 수납 공간이 없어? 얘는 드디어 사타구니를 안 써도 되는 차예요. 요 공간도 좁기는 하지만 굉장히 깊게 좀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좀 이렇게 활용하기에는 쉽진 않다. 근데 요쪽 공간만 있어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훨씬 더 여기서 영상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요 차 좀 크게 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 보시면 원래 보통 일반 아우디들은 요쪽에도 이제 액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액정을 없앤 것 같고요. 요쪽은 다 이제 버튼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항상 아쉬운 이제 통풍 시트가 없네요. 통풍은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항상 박한 옵션 그 통풍 시트 그거는 좀 빠져 있는 느낌이고 이게 한 손에 들어오게끔 되게 잘한 게 뭐냐면은 내가 시동을 키자마자 바로 이걸로 딸까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 한 손에서 모든 거를 다 바꿔놓을 수 있게 놨어요. 적응만 되면은 이게 딱 바꾸고 이쪽에서 볼륨 조절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눌러서라도 할 수 있고 눌러서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모든 기능을 한 번에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우디의 뭐 이제 ADAS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껐다 켰다 할 때 되게 어려울 때 많잖아요. 옵션 같은 거 이런 거는 되게 머리를 잘 썼고요. 저는 이 핸들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제 버튼식이기도 한데 네. 터치로 위아래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쪽에서도 내비게이션이랑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 아까 시동 껐을 때는 이 불빛이 안 나오다가 시동 키니까 불빛들이 다 나와버리네. 그래도 다행히 핸들 열선이라도 있다. 프리미엄 등급. 추울 때 또 이렇게 일반 등급은 또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아쉽겠지만 요 차도 수동 핸들 조절. 반도체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지금. 그거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커요? 여기다 뭐 동굴을 만들어 놨어? 여기 뭐야? 포트홀이야? 에? 지나가다가 으악 하고 떨어지는 그런 데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고요. 저 화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나요? 지금 잘은 안 보이는데 저게 지금 되게 크게 나와요. 그래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저것만 보고 따라갈 수 있게끔 위쪽 부분은 이제 다 터치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썬루프가 쑥 열리게 돼요. 이렇게 터치로 만든 건 되게 좀 세련되게 잘 만든 것 같고 이쪽이 전기차라 그런지 진짜 요 다리 놓는 공간이 진짜 광활하게 해놨어요. 뭐 턱이나 이런 것도 없이 다리를 쭉 뻗고 갈 수 있게끔 이게 진짜 전기차의 최대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차 워낙 또 실내 공간을 넓게 길게 잘 빼놨기 때문에 실생활 용도 그다음 가족차 용도로는 정말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솔라, 임펄스, 레드, 메리타임 색깔을 이렇게 이름을 다 줘놨어요? 프리세팅은 이름으로 저렇게 해놨고 네. 개별 설정이 가능하세요. 색깔
아, 네,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네, 설정. 오른쪽 누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색상이 한 30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아, 네, 되게 많네요. 그 저희 Q4 e-tron에서 이제 베이지 시트랑 브라운 시트는 네. 화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B 모드는 뭐예요? 이따가 시승해 보시면서 설명을 네. 다시 드리겠지만은 네. 이제 드라이브랑 스포츠 모드가 아닌 전기차는 B로 해놓으면은 회생 제동이 그 테슬라처럼 한발 아~ 운전이 가능합니다. 8부 리스 렌트. 신차 살 때 최고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 유후. Q4 e-tron 사고 같은 경우가 이제 속도 제한이 160km에 걸려 있어요.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경쟁차들도 보면 보통 160에서 180으로 다 제한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빨리 달리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160은 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실상 속도 제한들이 웬만해서는 100에서 120km이기 네. 때문에 과속하지 말라는 의미로. 두 번째 아쉬운 거는 이제 제로백이 8.5초인가 그래요. 테슬라가 너무 기준을 너무 올려놨어요. 테슬라가 보통 막 2, 3초대씩 나오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막 7초대, 8초대 전기차는 뭔가 아,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느낌은 들게 만드는데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토크가 한 번에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제로백의 개념이 좀 와닿지는 않아요. 이렇게 쭉 밟았을 때 이 느낌이 그냥 뭐야 그냥 스포츠카 느낌을 내거든요. 이 차는 제로백이 8초대니까 굉장히 느린 차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느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368km잖아요. 막상 타보니까 지금도 336km를 갈 수 있다고 나왔고 아직도 아 현재 오는 거리가 111km예요. 그럼 요것만 해도 벌써 450km거든요. 그리고 발표된 거와 다르게 평균 점비도 현재 6.1km 킬로와트시로 적혀 있어요. 생각보다 주행 거리 가는 거리도 길고 그다음에 평균 점비도 높다. 차도 막상 운전을 하면은 거의 500km 이상은 다 갈 수가 있어요. 저 반자율 네. 주행이 좀 굉장히 또 좋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게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되게 크게 나오는데 증강현실처럼 차선 앞 차와의 거리랑 이런 것도 다 표시를 해주고 옆 차선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옆에 선들이 다 생겨요. 또 그 선들이 내가 옆 차로 못 넘어가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한번 반자율 주행을 켜보겠습니다. 이제 아우디는 뭐 와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모든 걸 다 표현을 해줘요. 알아서 와 저게 증강현실로 선이 다 나오는구나. 저렇게 이제 앞차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증강현실로. 그래서 저 차 뒤에 저 녹색 선 보이죠? 마치 우리 올림픽 할 때 수영이랑 막 달리기 할 때 최고 신기록 쫓아갈 때 선이 쫓아오잖아요. 그 느낌 같아요. 자 이제 배달의 민족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페달 악셀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테슬라에서 느꼈던 그 느낌 있죠? 멀미의 에디션. 엑셀을 밟았다 뛰면 차가 딱 멈추는데 뒷좌석과 조수석 사람들은 그때부터 속이 울컹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원페달 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딱히 브레이크를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B모드입니다. 쭉 밟았다가 엑셀을 딱 뛰면은 알아서 차가 쫙 멈춰줘요. 이런 모드는 이제 좀 적응이 되면 굉장히 편하긴 하겠네요. 나 혼자 탈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전기차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패들 시프트처럼 달렸긴 한데 요게 다 이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뒷바퀴 조향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2차선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봤어요? 바로 2차선으로 들어와 유턴을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아우디 차량에 비해서 회전 반경이 10.2m예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어요. 뒷바퀴 조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유턴을 하는데 2.5차선도 아니고 아예 2차선으로 들어와요. 운전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뒷바퀴 조향이 없는데도 이렇게 불가한 거 보면은 주차를 할 때나 좁은 골목 갈 때 그리고 좁은 도로에서 유턴을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제 다이나믹 모드로 달려볼게요. 데니가 예. 다이나믹 모드인데 크게 다이나믹하진 않네요. 요즘 모드가 다 있긴 한데 네. 요거는 이제 데일리카로 스포츠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이나믹 모드를 놨기는 놨는데 제가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송PD 뒤통수 치고 있어요 안 치고 있어요? 아직 제가 대신 쳐줄게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뒤통수를 안 치기 때문에 이 뒤통수에 머리를 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좀 이제 데일리카에 좀 맞춰서 나온 차예요. 빠르게 타기보다는. 하지만 뒤통수에 한번 쳐줘야 또 데니곽이랑 으아 멋지다 으아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쉽다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또 안전이잖아요. 네. 유로 NCAP이라는 안전보호 그런 센터에서 저희가 별 5개를 받았습니다. 항상 무서워하시잖아요. 그 배터리가 이제 화재가 되면 어떡하냐. 네. 네. 그런 거를 안전을 대비해서 충돌 시 이제 배터리 이제 보호까지 해주고 이제 불 화재랑 이런 거 안 나게끔 네. 이게 완전 전손이 났어요 이트론 차량에. 네. 근데 이제 그 고객님께서 스크래치 하나도 없이 걸어 나와가지고 다시 아우디 매장으로 찾았습니다. 병원 안 가고. 병원 안 가고 아우디 매장으로 갔어요? 네. 아우디에서 병원도예요? 아니요 재구매하려고요. 재구매한다고요? 네. 그렇다고 제가 또 사고를 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리 바꿔서 데니가게 사고를 한번 내보고 그래서 제가 스크래치 없이 얌전하게 걸어 나오는지 그거 테스트하면 어떤가. 그리고 이 차가 따로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닌데 일반 도로에서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 시트 느낌이
좀 되게 푹신푹신하고 원래 요 정도 급의 다른 이제 전기차 탈 때는 아 막 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태껏 탔던 것 중에 얘가 제일 편해요. 이 보조금 책정이 좀 잘못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실망을 해서 계약 취소를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이트론 스포츠백은 그래도 좀 50%라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좀 기다려보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그 차도 제가 좀 타볼 거긴 하거든요. 이 차에 보조금까지 있었으면 진짜 엄청난 구매율이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상 보조금액이라는 게 금액적으로는 한 400 정도인데 진짜 시승을 해보시고 이 차량에 대한 장점을 보시면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 차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차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400만 원 안 받고도 그냥 SUV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스포츠백은 기다리셨다가 똑같이 뭐 물론 근데 물량이 SUV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아, 스포츠백보다요? 네. 어라운드 뷰가 없네. 아, 여기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 센서가 앞뒤 다 달려 있어가지고. 네. 자, 이제 저희가 원래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 충전 포트가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트론 Q4는 이제 뒤에다가 원래 주유구 쪽에다가 장착을 해놔가지고 사실상 사람들이 후진해서 그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더 편하게 시간은 0%에서 80%까지 29분이면은 완충이 됩니다. 다른 이거는 경쟁차랑 다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애기 쭈쭈 하는 거 빼가지고 못 받아치는 경우가 오랜만에 생겼어요. 나도 순간 뇌가 하얘졌어요. 기본 모델에는 요 박스는 나오지만은 네. 안에 카드가 들어있어요. 이게 뭔데요? 선물 상자입니다. 이트론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여기 안에 네. 이제 카드가 원래 여기 이제 하얀색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케이스랑 키 같이 나오는데 요 카드는 뭐 하는 카드인데요? 충전 카드입니다. 아, 그래서 프리미엄 구매하시면은 100만원을 충전해드리고 100만원 들어간 카드를 준다고요? 네. 그리고 프리미엄 아닌 것은 그냥 카드 신용카드 연동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가 원하면 그냥 현찰로도 주나요? 여기다 현찰로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 그렇게는 안 줘요? 그렇게는 안 줘요. 아, 박스만 봐도 너무 또 과한 거 주는 줄 알았지. 설명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 저 주는 게 아니고요? 네, 나중에 전기차 구매하시면. 아, 정말 쓸데없는 거네요? 오늘 Q4 이트론 프리미엄을 이렇게 타봤는데 일단은 디자인 합격, 그리고 주행, 그리고 승차감 합격,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아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최첨단 뭐 이런 거 다 합격이고,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좀 보조금적인 측면 뭐 이런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가격적인 거라 모든 것들이 이제 너무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 차 굉장히 좀 인기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이오닉6나 GV60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타는 국산 전기차 있잖아요. 그거 타시는 분들도 요걸 한번 고려해 보지 않을까, 이런 다 비교를 해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일단 하차감만은 거의 1등이에요, 하차감은. 네, 솔직히 독삼사에서 내리는 그 하차감 있잖아요. 네? 그 하차감만은 솔직히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로 고려한다면 이 차를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데니과의 스포츠백을 갖고 오면은 그걸 또 한번 운전해 볼게요. 이상 제폴이었습니다.